이번 시간에 한자어는 관운원, 인운원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분리를 해보면, 파자 분석을 해보면 입구죠. 입구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조개패. 조개는 화폐 또는 돈을 의미하죠. 파자 분석은 끝이 났죠. 이제 주암만 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화폐를 지급하니까 관운이 존재한다는 거죠. 관운이 유지된다는 거죠. 관운은 지금 현재 생각하면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니 공무원이 유지된다는 거죠. 관리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에 응실한다는 얘기겠죠. 인운은 관운은 되겠습니다. 입구, 사람구, 조개패.